난 알기스의 탈모사 사라야. 다들 날 그렇게 그리고 싶었다고. 응?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해줬다고. 고마워. 한번 나를 한번 그려봐. 나는 빨리 리온이 오빠 찾으러 가야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노롱노롱TV의 배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던 사라를 그려볼 거예요. 조아라님, 뭐 상로님, 현주님, 규선님, 지니와이님 뭐 등등등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얼른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나는 얼굴을 그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아, 얼굴 좀 크게 그렸네요. 그리고 귀 순서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굴 그리는 순서는. 아, 이게 머리가 약간 앞머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여기 위에 리본으로 묶여 있어서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고 또 하나 더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알까지 내려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머리가 살짝 하나, 여기가 작고 옆으로 갈수록 큰 머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길게 이렇게 됐죠? 아, 조금 어려웠나요? 그리고 여기 위에 리본 오늘 그려줘야 돼요. 큰 리본을 먼저 매듭 먼저 이렇게 네모난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 양 옆에 아 너무 작게 그렸는데 도롱이? 어? 아니 도롱이가 아니고 배롱입니다. 배롱이 너무 작게 그려서 조금 더 크게 그려요. 또 이쪽도 이렇게 배롱이는 좀 옆으로 갔네요. 리본이 좀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옆으로 하시는데 사라는 원래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머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뒤로 그다음에 요 뒤에 리본 뒤에 이렇게 머리 묶어서 약간 사과머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끈 살짝 그려주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친 귀여운 사과머리를 그려줘요. 또 여기 쪽도 이렇게 사과머리, 귀여운 사과머리. 사라 머리 스타일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눈을 그려봅시다. 여기 앞머리 이쪽 있죠? 여기 작은 앞머리 사이에 눈썹을 한번 그려주고요. 그 앞으로 눈썹, 아니 속눈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표시를 해줘서 이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기 눈썹 살짝 앞부분부터 여기 옆에 귀 옆머리 있죠? 여기까지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살짝 얘도 살짝 강림이처럼 눈이 올라간 눈이어서 이런 식으로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왼쪽 부분부터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눈동자 크게 가운데 눈동자도 가운데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눈은 이쪽 눈이 완성되었고 오른쪽 눈도 그려줘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에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어져요. 살짝 또 여기 내려오고 여기 눈은 좀 이 가운데 말고 살짝 오른쪽으로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눈동자를 이렇게 크게 그려줍니다. 됐어요? 가운데 눈동자도 동그랗게 그려줘요. 이렇게 반대쪽 눈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눈썹 여기 오른쪽도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면 눈이랑 눈썹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코 입은 살짝 입꼬리가 더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줘요. 아, 이제 리오니처럼 어려운 옷을 그려야 됩니다. 가운데에 동그란 별 있죠? 여기다 가운데 동그란 별 동그랗게 해서 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옷 카라 이게 살짝 SD 귀여운 SD 캐릭터라서 아주 옷이 자세하게는 안 그릴 거고요. 살짝 단순하게 그릴 거예요. 또 여기 카라 넓은 카라 이렇게 그려줘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위로.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둥글리면서 올라갔다가 또 옆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둥글리면서 올라갔다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무늬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여기 선 다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 한번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도 하나씩 그려줘요. 자, 카라가 완성됐고요. 여기 이제 기다란 장식 있죠? 여기 카라부터 쭉 내려와서 끝에는 V자 모양으로 만나게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와서 V자 모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지 여기 테두리 선 그려주고요. 몸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 올라갔던 부분 밑에서 이렇게 몸을 허리 부분 살짝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른쪽까지 쭉 갑니다. 팔을 그려줄까요? 여기 팔 쭉 내려서 아 팔 너무 좀 길게 그렸다. 어떡하지? 또 호롱이 틀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 부분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의 소매예요. 이렇게 여기 선 하나 그려주고 그래도 약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또 옷 하나 그려주고 손을 그려줘요. 손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모양의 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어요. 허리에 벨트 그려줍니다. 아까 거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선도 여기 장식 테두리 장식 있죠? 테두리 장식 또 하나 그려주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명칭을 모르겠어요. 펄럭이는 요 앞가리개 그려줘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위에 테두리 문양까지 됐어요? 위쪽도
여기 살짝 벌어져서 내려옵니다. 여기도 살짝 벌어져서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벌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가요. 여기 테두리를 잊을 수 없죠. 미운이 옷이랑 사라 옷은 테두리가 아주 많으면 아주 많아요. 이제 오른손 오른팔을 그려줍시다. 구부려 가지고 허리손 하고 있는 자세예요. 이렇게 여기 소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소매 하나 더 그려주고 손은 사실 잘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대충 됐죠? 그리고 요 밑에 다리 그려줍니다. 다리는 둥글게 약간 둥글면서 네모난 느낌으로 다리 그려주고 신발 그려주고 어? 그렇게 안 그리는 건데? 발을 또 따로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롱다리로 더 그래요. 도롱이 아니지. 아 자꾸 헷갈리네. 베롱이는 얼굴도 조금 더 크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선도 그려주고요. 안에 바지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빨간 바지 같은 거 여기 안에 이렇게 바지 같은 거 또 그려주고 이제 나머지 머리를 그려봅시다. 여기 볼 중간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뻗치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요. 또 여기 소매 있는 데 있죠? 소매 있는 데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또 삐죽하게 내려오고 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서 아까 그려놓은 머리랑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라 스케치가 모두 끝났어요. 색칠을 해볼까요?